믿고도 믿을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날이면 날마다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견공이 있다는데 문제의 주인공 대체 누굴까? 안녕하세요. 아 여기 무슨 특이한 개가 있다던데 이 아파트 단지에? 하얀 개가 자주 일광욕을 해요. 그것도 한낮 한 2시, 3시 뜨거운 때. 저기 있어요, 저기. 어디? 저기요, 저기. 어머, 모래밭 한가운데 편안하게 드러누워 있는 한 녀석. 저 모래 뜨겁지 않나? 뜨겁죠. 진짜 무슨 모래 찜질이라도 하듯 바닥에 차가 엎드려 있는 품이 황당하기만 한데. 누리야, 안 더워? 집에 좀 가자며 사정을 하고 있는 이분이 보호자인 모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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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걔 저기 땡겨서 계속 있었는데 걔 괜찮아요? 네, 워낙 좋아하는 친구여서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로이가 저기 뜨거운 모래밭에 누워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 아니, 그러니까 단 녀석이 원해서 이러고 있다는 말씀? 어떡해. 일로 와봐, 일로 와. 같이 좀 지져. 여기 아주 뜨끈하고 좋아. 뜨거운데, 이거? 뜨거워? 예, 너무 뜨거운데요? 좀 질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러게. 햇빛에 달궈져서 온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몇 도야? 뭐 진짜 높은데요? 뭐? 42도예요. 42도? 어머, 42도? 42도면 체감 온도가 한 50도 정도 되지 않나? 야, 이건 뭐 거의 불가마 위에 누워있는 수준인데? 얼씨구. 어머어머. 여기서 잠까지 자려는지 눈이 슬슬 감기기 시작한다. 아니, 그렇게 모래찜질이 좋으면 해라도 피해서 요쪽 요 그늘에 누워있으면 좀 좋아? 아니, 이렇게 사방이 그늘인데 왜 앞에 직사광선만 고수하는 건지? 이러다 열사병이라도 걸릴까 싶어 수현 씨가 그늘막에 돗자리를 깔아보지만 로이! 부르거나 말거나 요지부동 옮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전혀 없어 보여. 결국 강제 소환에 들어가고 마는데. 근데 뭐야? 미동도 없던 녀석이 웬일로 순순히 따라온다 했더니 거기 앉아볼까? 앉아? 그냥 앉아? Nope. 아, 싫어. 앉아? 싫어. 덥긴 더운데 저기서 몸을 지지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나 저 웃기는 녀석일세. 아니, 기껏 돗자리까지 준비했건만 끈질긴 설득에도 뭐야. 설마 또 글로 가게? 왜? 어머, 지 목줄까지 물고. 야, 이 땡볕에 저 뜨거운 바닥이 뭐가 좋다고? 얘 진짜 희한한 애일세. 아니, 핥딱거리는 폼이 딱 봐도 더운 것 같은데. 야, 얘 진짜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어?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데일 듯 뜨끈한 바닥만 찾아다니는 로이 말일이야. 후한 날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라고. 어머어머. 야, 그럴 때마다 번번이 승자는 한여름 이열치열을 고수하는 로이 차지가 되고야 마니. 수현 씨는 여름이 오는 게 제일 두렵다고. 자, 그렇게 자체 지정한 나만의 핫플레이스에서 주구장창 녀석이 진을 치고 앉아있는 통에 아이고, 우리 촬영하고 있는 제작진은 이거 어떻게 해.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죽을 맛. 이거 벌칙도 아니고 그늘 한 점 없는 땡볕 아래서 졸지에 마음에도 없는 광합성을 해야 하는 꼴이니. 야, 이게 정말 이게 극한 직업이지 무슨 극한 직업이 따로 있어. 와, 군대도 이런 날씨는 쉬는데. 야, 퍼졌네, 퍼졌어. 아이고. 아니, 젊은 양반이 뭐 했다 벌써 퍼져. 아니, 뭐 제작진이야. 뭐 그냥 며칠 고생한다 쳐도 이 짓을 매일같이 해야 하는 수현 씨는 문제예요. 네? 아이스팩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야, 고생 많으시네, 고생 많으셔. 그렇게 한낮에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한번 엉덩이를 붙이면 20분은 거뜬히 버틴다는 로이. 이렇게 하루 평균 4회씩 찜질로 보내는 시간만 무려 1시간 반가량에 달한다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녀석이 스스로 목줄을 물고 일어섰다. 나왔어? 다 했어 이제? 안 더워? 아이고, 그래도 끝은 있어서 다행이네. 어느 정도 몸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지금. 물 좀 먹자 로이, 물 좀 먹자. 그런 로이한테 얼음물을 건네자 아이고, 그치. 연속도 어지간히 더웠던 모양이다. 아이고, 얼음을 통째로 그냥 아가작아가작 씹어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더운데 그러고 있어? 어? 나오니까 시원하고 좀 좋아? 좋지? 보통 9시부터 한 4시 사이 나오게 되면 저기 꼭 들어가요. 아, 그래.
한참 뜨거울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일광욕 하려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아니 일광욕도 그래. 날씨를 봐가면서 해야지. 와, 혹시 다른 레트리버들 중에도 로이처럼 찜질 마니아가 있지는 않을까? 자, 우리 노아하고 코코 레트리버 두 경공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 나 이거 좀 궁금할세. 응, 공이 있다, 공. 공 있지? 공, 가자. 자, 먼저 공이라면 사죽을 못 쓴다는 공 러버 노아와 함께 놀이터로 향해 보는데, 근데 웬일, 어머, 얼레, 모래를 밟기도 전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어 싶더니, 야, 다짜고짜 그늘에 엉덩이를 붙이고 버티기에 돌입한다. 그래도 얘네들은 맨발이잖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 모습에 당황한 보호자들이 어떻게든 녀석을 유인해보지만 어머, 뜨겁게 달궈진 모래밭에 놀란 듯 곧장 유턴. 아, 뜨거워, 발바닥 불난 줄 알아, 공놀. 나 발바닥 까지면 책임질 거야, 진짜. 어, 깜짝 놀랐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땅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어지간히 더운 모양이다. 혀가 옆으로 갔어. 자, 그렇다면 평소 인내심 뛰어나기로 유명하다는 코코는 어떨까? 역시나 푹군 달아오른 모래를 망설임 없이 밟고 지나가더니 오, 엉덩이를 대고 앉기까지. 윤석은 좀 다른가 했더니 왜? 아 뜨거? 어, 그렇지. 어, 역시나 엉덩이를 달고는 핫한 열기에 깜짝 놀라 벌떡. 아유, 그럼 그렇지. 아이고, 호기롭게 도전한 지 3초 만에 코코도 대실패. 아이고, 안 되겠어. 어, 서둘러 놀이터를 빠져나오며 포기를 선언하고야 말았다. 안 갈 거야? 코코! 안 가? 아니, 코코야,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가보지 그래, 어? 왜, 못 가겠어? 모래 위에서 해벌 쭉 신이 나선 좋다고 그냥 어머, 몸을 앞뒤로 지저대고 있으니 야, 진짜 별정이다. 별정이야, 참나. 그렇게 폭염 속 일광욕을 즐기고는 그냥 덥다, 들어왔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로이와 수연 씨. 오자마자 수연 씨가 향한 곳은 역시나 에어컨이다, 에어컨. 하긴 이 찜통 더위에 야외에 있었으니 얼마나 더워 그래? 아, 진짜 덥네요. 네, 너무 덥네요. 로이야, 여기 시원해. 근데 얼레? 얘는 덥지도 않나? 왜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대? 로이는 여기 시원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보통 리트리버 친구들이 에어컨 밑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로이는 딱히 에어컨 바로 앞에서는 생활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아니, 에어컨 바람을 싫어한다니 이건 또 뭔 소리래? 그간 봐왔던 레트리버들은 물트리버라 불릴 만큼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더위에 유독 약해서 어딜 가든 일단 차갑고 시원한 자리를 꿰차고 휴식을 취하곤 했었는데, 자, 그에 반해 우리 로이는 거기 더운데, 루이야. 안 더워? 찬바람이라면 그냥 질색팔색. 냉기를 피해 캔넬 안에 들어가 있으니 야, 이러다 이 더위라도 먹을까 걱정인 수연 씨는 밥이라도 잘 챙겨 먹여야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는데 로이 연속도 마침 배가 고팠는지 그제야 캔넬에서 나와 사료를 폭풍 흡입한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이고, 체할라. 그렇게 로이가 식사를 즐기는 사이 어느덧 거실엔 선선한 냉기가 돌아 실내 온도가 어디 보자 25도. 응? 근데 이 와중에 로이 연속 표정이 영 떨떠름하다 싶더니 어디가? 그러게, 얘 또 어딜 간대? 여기 방 더운데. 아니 기껏 거실에 에어컨 켜놨더니 방은 또 왜 들어가? 답답한 수연 씨가 곧장 녀석의 뒤를 따라가 보는데 로이야, 안 더워? 여기 엄청 더워요. 와, 엄청 더운데? 그쵸, 에어컨도 안 켜있고요. 네. 창문도 닫아놔서 되게 더울 거예요. 한여름에 문까지 닫아놨으면 거의 한증막 수준일 텐데 어우 더워. 그럼 얘 지금 일부러 더운 데 찾아온 거야? 아, 따뜻하니 좋은데 왜? 여기가 되게 뜨겁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안에 전기장판이 달려있어요. 어? 아, 전기장판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옆에 쿨매트인데 저기엔 잘 안 올라가요. 아, 저건 또 쿨매트예요? 네. 어머, 세상에. 심지어 옆에 버젓이 쿨매트가 있는데도 기어이 고온으로 설정해둔 전기장판 위에 누워 낮잠을 청하는 로이. 어머. 아니, 잠깐만. 근데 얘 이렇게 계속 뜨겁게 둬도 괜찮은 건가? 네, 지금 아마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엄청 더운데. 실내에서도 뜨거운 자리만 고집하는 로이 때문에 얼음물 마시자. 여기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나
마셔볼까? 왜? 이거 마시지? 걱정인 수연 씨는 얼음물까지 코앞에 대령해보지만 뭐야, 안 먹어? 안 먹어? 어머, 유리조리 고개를 돌리며 거부한 로이. 아, 나 이 시려 찬 거 먹으면 배탈 나. 찜질할 때는 안 마시고 찜질 다 끝나면은 그때 조금 마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찜질을 되게 좋아하는 걔네요. 네, 찜질견. 아니, 근데 로이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찜질을 좋아했던 걸까? 로이가 원래는 공장 지킴이로 생활을 하다가 그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공장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공장에 로이 혼자 남겨졌거든요. 한때 한 공장에서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다는 로이. 이후 공장이 부도를 맞게 되면서 혼자 남겨져야 했던 녀석은 보살펴주는 이 하나 없이 추운 겨울을 차가운 화장실에서 홀로 보내야 했다는데. 이후 다행히 보호단체에 의해 구조가 되긴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12월부터 2월까지 있어서 추운 겨울 내내 3개월 동안 야외에서 방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아마 그때 기억이 조금 좋지 않아서 따뜻한 곳을 찾지 않을까 싶네요. 아, 냉기만 가득한 화장실 바닥에서 지냈던 그때의 기억이 로이에겐 트라우마로 남겨진 게 아닐까 싶다는 수연 씨. 먼저 육안으로 로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허벅지에 맥을 짚어보는 수의사. 맥은 살짝 약한 편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따뜻한 곳만 찾는 이유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진행해봤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다행히 이제 체온이 낮을 수 있는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콩팥이 안 좋다라든지 그런 다른 장기가 안 좋은 이제 그런 질병들은 우선은 아닌 상황이에요. 동물에서도 체질이 있어요. 양의 기운이 조금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이제 따뜻한 것을 찾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좋네 이걸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점차 좀 따뜻한 곳을 찾다가 더 뜨거운 곳도 찾았을 것 같고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넘어서서 좀 즐기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의 취향이죠. 로이만의 취향인 거죠.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로이 개인의 취향이다 보니 뭐 무작정 못하게 말리기보다는. 자, 한편 그날 오후 로이 형 우리 나갈까? 밖에 비 오는데 어디 가시게? 아, 지금 어디 가시려나 봐요? 아, 네. 로이랑 특별한 곳에 좀 가보려고요. 네? 특별한 곳이요? 로이가 좋아할 만한 곳이라... 찜질방! 이야, 오직 로이만을 위한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바로 숙가맛 찜질방이다. 이야, 뜨끈뜨끈한 데서 지지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이곳에 위풍당당 신나는 발걸음으로 입장하는 로이. 이야, 입구부터 전해지는 후끈함에 마음이 급해졌는지 어머어머 직접 이드줄을 끌며 찜질방에 들어오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명당 자리를 꿰채고 왔는데 난데없는 경공의 등장에 모두 시선 집중. 아, 이 와중에 로이 연속 1분 1초를 아낄 새라 서둘러 찜질을 시작한다. 로이야, 좋지? 어때, 느낌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아, 그럼 난 10년은 더 젊어질 것 같아. 딱 좋아, 그냥. 식혜 좀 주세요. 자, 이렇게 로이의 취향 저격 본격 찜질방 투어가 시작되고. 야, 여긴 진짜 완전 제대로인데? 그치, 찜질방에. 예, 그치, 그치. 맥반석 계란이 빠지면 섭하지. 이거 먹는 재미 쏠쏠하겠다, 그죠? 어딜 가나 뜨거운 열기가 녀석과 함께하니 이곳이 로이가 그토록 꿈꾸던 지상 낙원이 아닐까. 아니 가만 있어. 그나저나 얘 진짜 괜찮나? 그냥 두면 여기서 밤 새울 기세인데 너 안 더워? 괜찮아? 앉아? 그런 로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닭죽 갖고 왔어요. 땀 뺐으니까 닭죽으로 또 기운 보충해 주려고요. 이열치열 마니아 로이에겐 찜질방에서 먹는 뜨끈한 국물만큼 맛있는 음식이 없을 텐. 자, 제일 좋아하는 찜질에 보양식까지. 야, 오늘 녀석 제대로 호강이다. 응, 호강이야. 로이 건강상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로이가 좋아하는 행동이고 자기 몸이 편하니까 즐기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여름마다 이제 앞으로 예방욕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힘들어도 로이가 좋다면 어쩔 수 없죠. 뜨거움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특별한 견공 로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더 건강하게 더위를 즐길